롯데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 계열사 롯데 GRS는 24일부터 롯데리아의 오프라인 매장 가격과 배달 서비스 가격을 분리 운영하기로 23일 밝혔습니다. 롯데 GRS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와 중개료, 배달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약 30%에 달해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입니다. 이에 롯데리아는 배달앱에서 받는 단품 메뉴의 가격을 매장보다 700에서 800원, 세트 메뉴는 1,300원 인상합니다. 한편 롯데 GRS의 자체 앱 롯데 이츠 혜택은 강화합니다. 최소 주문 금액 14,000원부터 배달 팁 없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주문 서비스를 자체 앱에서 한정 운영합니다.